안녕하세요. 그로스 코딩입니다. 이번 영상 컨셉은 비밀 정보 컨셉인데요. 쉿 하는 이미지로 이재용 회장님의 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좀 흐려서 화질을 높게 하는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보안 걱정 없이 무료로 게다가 제한 없이 딥시크를 쓸수 있는 꿀팁과 나에게 맞는 무료 AI 서비스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딥시크를 무료로 쓰는데 갑자기 사용이 안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접속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불편하죠? 게다가 중국 서비스면 내 개인정보가 시진핑에게 흘러갈까 봐 불안하잖아요. 이제는 트럼프까지 나서서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를 정부에서 차단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딥시크의 성능은 정말 좋거든요. 중국이 서비스에서 나쁜 거지 그 모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AI 서비스를 무료로 쓰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자면 블랙박스 AI라는 서비스예요. 이 회사는 캐나다 회사라서 중국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회사들은 자기들 유료 상품에 딥시크를 끼워 팔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무료로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조약들을 읽어봤는데 그 보안을 제외하고는 제3자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홍보 영상에 들어가 보면 그 회사에 자체 유튜브가 있는데요. 딥시크 아론 프리 얼리미티드 액세스 포 에브리원 온 블랙박스 AI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이걸 지금 현재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유튜브에 무료 무제한이라고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무료일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려 100개가 넘는 무료 AI 서비스들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뭐 AI를 서비스를 경험해 보는 게 요즘 제 새로운 취미라고 할수 있어요. 해외에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넘쳐나는데 이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서비스들도 많답니다.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에 해외 기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50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쫙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써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구글 로그인을 지원해서 간단하게 가입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이닷에 제가 검색을 한 것도 있는데 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50개 알려줘. 그 다음에 200개 알려줘 하니까 또 50개씩 쫙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금 다 써보진 못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업무의 일관성이나 퀄리티를 위해서 또는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면 유료 모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렇게 자주 안 쓰거든요. 저도 코딩이랑 영상 콘텐츠 만들 때 빼고는 가끔 검색할 때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쓰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구독이 한두 개 쌓이면 고정비가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 굉장히 경쟁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무료로 많이 체험을 해보고 이 서비스가 정말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내가 돈을 버는데, 아니면 일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느끼면 그때 유료로 전화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무료 서비스 몇 개만 건져도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절약과 고정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는 구독 서비스는 깐깐하게 선택하는데요. 아직 유료 서비스는 쓰고 있지 않아서, 왜냐면 무료 서비스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서비스들만 잘 조합해서 쓰면은
전 충분히 가치를 발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 관련, 얘기 드린 블랙박스 AI와 GPT, 리튼 ADOT, 그리고 검색 퍼플렉시티까지. 이 다섯 개를 코딩과 검색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냐면, 저는 다섯 개를 한 번에 검색해요. 그탭 같은 데에 다섯 개를 띄워놓으면은 윈도우는 컨트롤 12345, 맥은 커맨더 12345 하면은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볼게요. 최근에 구글에서 전쟁 관련 AI의 사용 금지에 대한 조항을 없앴는데, 이 문제에 대해 팔란티어 역과서 정치역학적 인공지능 개발 경쟁적 관점을 더해서 분석을 해줘. 이런 질문을 하면요. 복사, 붙여넣기. 이러면 이게 생성하는데 시간이 다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를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GPT는 최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치를 키면은 더 정보를 잘줄 수도 있겠네요. 최신 정보가 없는 모델들은 이게 엄청 최신 뉴스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에서 한 번에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조수 다섯 명이 붙은 것과 같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트림 리얼타임이 실시간성이 꽤 좋게 느껴져서 살짝 정보를 물어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느낌으로 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관련해서 이미지 생성이나 편집 이런 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PPT 시각화 냅킨,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서 PPT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 서비스를 체험해보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AI 도구들을 골라서 쓸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모델들은 저에게 맞춤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삶의 일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트를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뭐 POE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쿼라라는 외국 버전의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출시한 서비스인데, 매일 3,000포인트를 줘서 다른 유료 모델들 같은 것도 조금 조금씩 사용해 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가끔씩 필요할 때 보조 서비스로 이용하기에 좋은 사이트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 공식에서 지원하는 봇들이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론 모델도 이렇게나 다양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우언 같은 것도 써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만든 이런 봇들, 이미지 생성 봇, 그리고 챗봇, 이것도 밈 관련 봇인 거죠. 원형 봇도 있고요. 여기는 이런 개인용 봇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많이 쓰면은 그 수익의 일부를 공유해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써봐서 아는 지식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블랙박스 AI를 활용해서 뉴스레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활용 예시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컨텐츠와 관련해서 항상 새로운 정보를 편하게 받고 싶어 했는데요. 국내 AI 뉴스는 딥시크 같은 트렌드가 도배되면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현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정보를 많이 얻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기는 한데 관심이 있는 편향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플랫폼 자체가 많이 보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랑은 좀 결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외신 기사 중에 AI 관련 높은 퀄리티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 MVP? 이게 최소 기능 구현이라는 영어의 약자고요.
MVP를 빠르게 구현하고 한 일주일간 시간을 할애해서 DB 구조를 적용해서 여러 기능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다 보니까 메이크나 자피어 같은 노코딩 툴들이 있잖아요. 근데 딥시크나 GPT 같은 모델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히려 배경 지식 없이 한글로 물어보는 걸로 코딩을 하는 게더 노코딩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노코딩 서비스는 오히려 쓰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챗GPT나 딥시크는 이제 한글로 물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배움의 과정이 필요 없는 게더 노코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작하면서, 제가 유용하다고 느끼는 모델의 기준이 생겼는데요. 확실히 추론 모델이 특별한 프롬프팅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개선해서 답을 해주니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력 문자 수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코드를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1200줄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입력 가능한 문자 수를 좀 제한을 해놔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소개드린 블랙박스 AI 딥시크 R1 모델에서는 그냥 제한 없이 1200줄 입력해도 바로 답변이 돼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능들이 구현이 돼서 흐름이랑 동작하는 걸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기사를 수집하고 그 요약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DB에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기사들 중에서 필요한 범위의 기사를 빼옵니다. 그 기사들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사들의 타이틀을 번역해서 HTML 파일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메일로 보내는 이런 흐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면 여기 그 코드인데요. 버전을 참 많이 지나서 14번째 버전이 됐고요. 실행을 시키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CLI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로 개별 기능이 실행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쉼표로 연결해서 쓰면은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728개 기사를 수집한 다음에 DB에서 중복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사가 10개 있으니까 10개의 기사에 대해서 각각 요약을 작성합니다. 요약을 작성하고 이제 몽고DB에 새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뒤에 Get Daily Articles가 제가 지정한 24시간 범위 내에 기사들을 가져온 함수가 되고요. 그 기사들을 일단 영어 버전으로 한번 저장을 하고 그 뒤에 번역을 진행한 다음에 번역 버전으로 또 저장을 합니다. 번역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보여드리자면 1번이 새로 추가된 기사들 10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기사들이 추가되는지 저장해 놓은 파일이고 2번이 기사들 전체 제목과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들에 대해서 연관 어들, 관련 키워드 같은 것도 좀 찾아보는 걸 구현을 해봤고요. 근데 이거는 매번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정해진 24시간 기간 내에 기사들을 추출한 영어 버전의 파일이 되고요.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 로직 최적화를 위해서 스레드랑 비동기 기능들을 각각 구현해서 속도를 체크하면서 빨리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이 저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HTML을 생성하는데요. 각 소스별로 몇 개의 기사들이로 구성된 HTML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장된 HTML을 활용해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이러한 흐름의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수집한 기사들의 타이틀을 모두 번역해가지고 이 왼쪽에 링크와 함께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됩니다. 초반에는 요약도 같이 표시하고 하는 걸 했었는데 100개의 기사의 요약을 전부 다 읽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예 타이틀만 쫙 보고 정말 흥미있는 주제만 픽해서 몇 개만 보는 게 이 서비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처음 개발해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메일 전송의 한계점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 요약을 다 같이 보내다 보면 HTML 용량이 커지는데 HTML 용량이 커지면은 메일에서 더보기가 생기면서 생략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보기를 눌러서 피면은 HTML이 깨져서 보이는 이러한 이슈들도 있어서 제목만 보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뭘 넣을지 뺄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용성과도 연관되고 그리고 기술적 한계와도 연관되고 해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는 과정들이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뉴스레터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하단의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딥시크를 비롯해 제가 사용하고 추천하는 AI 서비스들 그리고 직접 개발한 뉴스레터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는 욕구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 서비스들을 직접 써보시고 필요에 따라 유료 모델로 전환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비밀스러운 AI 정보와 꿀팁들을 해외에서 수집해서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